이거 각도를 일부러 맞춰서 이 그림을 그리신 건가요? 나무 이거에 대한 사진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아, 뭐 예예예. 예, 예. 다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다 떠나고 혼자 남은 거 남아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나무가 죽어 있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이 아. 끝에 새싹이 났어요. 아 그러네요. 싹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 있는 거였던 거예요.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건데 이게 다 이렇게... 다 죽어 있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새 잎이 나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다 떠났잖아요. 예, 예, 예. 자기는 이동할 수도 없고 여기 예, 예. 딱 이렇게 북받이로 있는 게 이게 한 달인가 좀 지나면서 예, 예. 지나가 봤더니 이렇게 댕강 잘랐더라고요. 근데 차마 그건 내가 찍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끝에 질문하셨듯이 그때 초록색 예, 예. 있고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 예. 어떤 이상으로 나가서 초록도 예. 보고 예. 어떤 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나무에 이런 의미로 예. 좀 십자가도 크게 그리고 초록을 그린 것 같아요. 초록 예. 초록색으로 폈으면 좋겠다. 원래 나무를 네. 상징하는 어떤 초록색 네, 네. 그게 이제 그냥 하늘로 쫙 네. 퍼졌으면 좋겠다. 네, 좋겠다. 예. 그러면서 신의 가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십자가를 그리고 예, 예, 예. 그러니까 하늘색이지만 초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후 배어진 나무를 보았다 울고 싶었다. 네. 또 이런 그건 차마모 예. 써 놓으신 거구나. 네, 네, 네. 선역으로 네. 서쪽이란 게 또 결국에는 그쵸 죽음을 네. 또 좀 네, 뭐 의미하기도 하니까 네. 이게 그 나무인가요? 네 그 나무인데 예. 제가 그렇게 두 번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만 또 넣고 싶다고 편집회에서 네. 나와가지고 넣으신 예.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나로 그리고 있는 너에게 네 종로문화센터 그 근처에서 이렇게 좀 계단으로 내려가 있는 동네잖아요. 예, 근데 되게 예.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 검은색 부분은 담이 쳐져 있어요. 이 부분이 약간 태아 같은 느낌을 네, 받아도 네.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네. 예. 아.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예. 감싸주고 싶었어요. 예. 이렇게 옹벽 같은 게 좀 감싸주고 예. 싶었고 예. 한편으로는 소생할 수 있는 여지? 예, 예. 이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그냥 어떤 강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렇게 뚫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리고 싶은 거는 진짜 디테일하게 지붕들 네네. 하고 뭐 네. 다 그렸는데 네. 그 외의 거는 과감히 백지 생략 다 빼시고 그 생략을 통해서 딱 그리시는 것만 집중하고 네. 거기서 또 다른 느낌을 또 확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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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이제 계단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예. 안 됐어요. 근데 계단으로 툭툭툭 밑으로 떨어지는 예, 예. 지하로 떨어지는 예.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싶었어요. 예, 근데 예. 그렇게까지는 안 사는 것 같아요. 아까 약간 북촌하고도 약간 괴를 좀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북촌. 예. 네네. 북촌도 다 빼고 네. 뭔가 용 네네네. 느낌으로 이렇게 아, 네네네.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꼭 이렇게 물리적인 게 아니더라도 예. 내가 나로 인해서 내 안에 같이 있기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의미이기도 돼요. 예, 예, 예. 못해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예. 내가 내 안에 똘똘 뭉쳐서 갇혀 있는 예. 작가님을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타자화해서 사실 네. 예. 온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예. 나로 웅크리근 넌데 나도 예. 나고 너도 난 거죠. 사실은 예. 또 다른 나고 또 다른 예. 나겠죠. 그 작가님 스스로를 또 네. 감싸주고 싶기도 하고 네. 예. 네.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기도 하고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천동에 있는 갤러리였는데 갤러리에서 밖을 보고 오신 예, 갤러리에서 갤러리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아, 중간이거든요. 예. 이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커브를 틀면은 예. 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어떤 설렘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보면서 예. 무언이고 네.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안 들려요 할 때 네. 약간 이게 요즘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반지하로 좀 내려가면 네. 전화 수신이 잘 안 잡힌다고. 맞아 네. 맞아 맞아. 그 느낌이었나. 네. 그래서 사실 올라가면 되는데
약간 좀 장난스러운 건지 아니면 본인이 소통을 거부하려고 일부러 여기 안 올라가고 오, 있는 재밌네요. 건지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앞에 재밌네요. 그 예.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 태양의 네. 이분법이랑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바깥이 빛이 보이는데 아, 네. 본인은 어쨌든 어둠 속에 네, 네. 그림자 속에 있고 네. 요거에 약간 예, 좀 그것과 괴를 같이 올라가면 한다. 되는데 예, 몇 발짝 올라가면 되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메시지를 받는 것 같은데 예. 나는 받은 것 같지 않고 예, 예. 메시지가 온 건가? 준 거 맞아요? 안 들려요.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분리불안. 네. 이와이 슌즈의 영화 언두를 떠올린다. 내게도 정장치 와이켄낫을 듣는다. 쇼타치아로 우리들 사이 이전. 네. 이건 전 작가님한테 좀 설명을 한번 좀 듣고 싶었습니다. 시오타치아로전을 네. 가서 봤는데 온통 이렇게 빨간색 실 털실 같은 걸로 네. 온 공유 온 전시장을 엮어놓은 거예요. 아. 네, 보고서 느낀 게 이와이 순지의 언투가 빨간색 털실로 자기를 이렇게 묶는 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타자하고 웃기고 싶은 심리를 계속 그 빨간 털실로 묶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모든 자기가 보이는 모든 걸 다 묶는 거예요. 타자하고 묶이고 싶지만 묶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물들이 자기 묶는 그런 씬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 이와이 순지의 언투가 생각이 났고요. 그 노래는 내게도 청장치 이 노래는 언두를 보고서 만드셨대요. 근데 내용이 딱 언두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리되어 있는 불안을 그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작품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저도. 근데 그렇게 우울하지만 이 작품 전시는 우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리불안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들 사이 전 저는 이거 보면서 설명 들으니까 딴 게 딱 반대되는 게 떠올라가지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 네.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연애시대라는 네. 드라마가 있었는데 연애시대 아. 네, 손예진이랑 감우성 씨 나왔던 아, 네 알아요 네, 그 드라마 항상 시작할 때 첫 장면이 네. 얼클어진 실타래로 피려고 하는데 안 펴지고 아, 하는 그랬나요? 네, 장면으로 늘 시작을 아, 아. 이렇게 그랬구나. 너무 얼켜가지고 복잡해진 거를 네네. 어떻게 좀 여기서 이제 분리하고 싶은데 네. 거기서는 네 거기서 분리하고 싶은데 분리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아, 이거를 재밌네요. 딱 예 네, 상징하는 듯한 장면으로 늘 아.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좀 떠올라 완전 반대되는 아 그러네요. 그게 좀 떠올라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묶이고 묶였으면 또 풀고 싶고 풀려 있으면 또 묶이고 그러니까요. 싶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진짜. 제가 보면서 제가 써놓은 걸 읽겠습니다. 네. 작가가 본인이 그린 그림 앞에 그 그림을 그릴 때의 단상을 시처럼 적어놓은 것을 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그러면 그걸 읽은 다음에 다시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또 다시 보이고 더 자세하게 네. 보게 되면서 작가님이 이제 도시에서 접했던 일상들을 떠올리고 아 작가님은 도시에 살면서 네. 이런 작은 소소한 일상들을 보면서 네.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네. 또 나도 저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난 뭐 했지? 네. 이 생각이 들게 하고 네. 그런 되게 묘한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작가님이 느낀 일상과 네. 우리 주위에 사소하다고 생각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관찰과 애정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움 등을 이게 너무 문어책이긴 한데 독자에게도 이렇게 공유시켜주면서 네. 읽는 이로 하여금 나도 그런 것들을 얼핏 네. 느낀 적이 있었다라는 기억을 소환시켜주기 때문이 네. 아닐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마음의 평온을 갖고 뭐 힐링하는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요즘에 김지연 작가님의 그림 에세이를 보는 것도 또 그런 방법이 힐링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하면서 예, 예.
누구한테 한 분한테라도 가서 어떤 울림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건 이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 네. 읽으시면은 아마 그런 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많이 사서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피디님 감사합니다.